2018년식 X6M. 지금 엔진이 좀 부조한다고 해서 다른 업체에 들어갔었는데 점화 플러그랑 코일을 교환했대요. 하고 부조가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일단 견인해서 이고가 되었어요. 압축이 안 나온다고? 지금 플러그 코일은 교체한 상태로 이고 하신 거예요. 어떤 코드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10813km. 다수의 실린더 분사 차단됨, 스타터 유입 배기가스 악영향, 실화 감지, 그리고 5번, 6번, 7번 이렇게 실화가 감지된다고 떠요. 한번 없네. 8번, 7번, 8번 계속 왔다 갔다 하네. 왜 이러지? 삭제하면 잠깐 멀쩡하더니 또 그러네. 이상하네. 다시 지금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로 고장 코드를 삭제하면 처음에 조용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볼트 메모리를 삭제하는 순간 엔진이 얌전해져요. 지금 고장 코드가 없어졌거든요. 없어졌잖아요. 근데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또 떨어. 또 떨고 고장 코드가 올라오는지 한번 볼게요. 고장 코드가 올라와. 6개로 다시 늘어났고 여기 고장 메모리 볼게요. 계속 6번이 분사 차단된다고 그래요. 점화 쪽이 6번 실린더가 차단된다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점화 코일이 문제가 있거나 뭐 인젝터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계속 안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엔진의 출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점화 코일이 문제 있으면 원래 계속 안 되거나 계속 되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6번 한번 플러그 한번 빼볼게요. 코일은 이미 신품으로 바꿔놓은 거고 실린더도 그렇게 문제 있어 보이지 않는데 이 정도면 압축이 안 나왔다고? 이 정도면 실린더 멀쩡한 건데 여기 약간 기스밖에 없는데 기스가 좀 깊다 여기는 근데 이 정도 기스로 차가 떨지는 않을 건데 문제될 정도는 아닌데? 압축을 재려면 다 빼봐야 될 거 아니야. 네, 인젝터도 커넥터도 다 빼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이 공간이 진짜 내가 봤을 때는 큰 고장은 아닐 것 같은데. 다른 데서 이제 코일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코일 바꾸고 증상이 같으니까 압축압력을 재봤을 때요. 재봤는데 압축압력이 제로가 나온다고 얘기를 이미 들었었어요. 들었는데 우리도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되니까 세령 한번 쳐봐봐. 됐어? 12바 이게 5번. 자 다시 됐어? 6번 2바 나오네. 압축압력이 전혀 안 나와요. 전혀는 아니고 6분의 1의 압축압력이 나오니까 고장 코드를 지우고 나서 처음에 이제 얘가 속도가 느리다는 걸 인지할 때까지 시간이 약간 걸리고 좀 이따가 부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7번도 한번 봅시다. 자 다시 너 7번 잘 나와. 해봐봐 한번. 됐어. 여기도 12봐. 약간의 편차가 있는데 뭐 요 정도는 기계식 게이지상의 어떤 편차가 생길 수 있는 거라 정상이라고 봐야 돼요. 좌뱅크 두 번째 게 지금 압축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 더 볼 게 없네요. 기계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엔진 내부를 분해해 봐야 되는데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밸브 쪽의 누설, 밸브 쪽의 기밀 누설과 또 하나는 이제 피스톤 링 또는 피스톤의 파손
뭐 그런 걸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헤드가스켓에 파손으로 압축이 안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고, 압축 압력이 안 나오는 거는 이제 헤드의 밸브 쪽에 기밀 누설, 그리고 또 하나는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누설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라면 보통 실린더 라이너의 스크래치라든지 또는 피스톤의 파손 등으로 해서 압축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헤드가스켓의 문제로 압축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헤드가스켓이 터졌다고 하면 지금 이 압축이 안 나오는 6번 주변에 있는 실린더도 같이 압축이 안 나오는 게 보통 일상적이에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5번이 안 좋다 그러면 6번도, 6번이 안 좋다 그러면 5번도 약간 압축 압력이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다 나오고 6번 하나만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밸브의 기밀 누설 또는 피스톤의 파손,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타이밍이 넘었다 그러면 전부 다 안 나와야겠죠. 6번만 안 나온다는 건 좀 이상한 거고, 밸브가 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압축이 100%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2바 정도 나온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실린더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피스톤과? 내시경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 있어 보이진 않는데, 다시 한번 내시경을 한번. 근데 여기 오일이 이렇게 고여있네, 실린더에. 오일이 고였다는 거는 어디서 오일을, 여기 피스톤에서 오일이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여기 스크래치가 있기는 한데 이 정도로 가지고 엔진을 보링해야 되고 뭐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 이게 분명히 있긴 해. 이게 줄줄 쫙, 그리고 오일이 여기 실린더 라이너에 이렇게 많이 묻어 있다는 거는 링이 안 좋거나 그런 케이스인데, 일단은 뒤집어 볼까? 내 생각에는 실린더는 멀쩡할 것 같고, 피스톤 링과 링 사이가 깨지지 않았을까 싶어. 이 정도면 실린더가 멀쩡해. 이 정도면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워. 일단 엔진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엔진 탈거해서 분해한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위에서 보는 걸로는 특별하게 엔진 쪽에 데미지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실린더 라이너면에 오일이 이렇게 묻어 있다는 거는 피스톤이 다 긁어서 내려가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원래 오일링이 긁어서 내려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못 긁었다는 거는 피스톤이 어디가 깨졌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피스톤 1번 링과 2번 링 사이에 이 턱이 있는데, 턱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엔진을 좀 탈거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6년 타신 건데, 6년에 10만 키로 타시고 엔진이 돌아가셨네요. 일단 진단은 여기까지. 작업을 하면서 진단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엔진 내려서 분해해 봅시다. 오다가 떨어지면 계속 이어볼게요.